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서천 화재 현장 동행 이후 엿새 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160분 가까운 이번 회동은 당정 관계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듯한 모습으로 읽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공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국민에게 물은 결과 1순위는 부패 근절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비중 있게 평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와는 별도로 유족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주가 연계증권 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합니다. 앞서 하나은행 비예금 상품위는 홍콩 H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금융시장 잠재적 변동성이 확대하는 상황을 고려해 ELS 상품 판매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쿠팡이 직매입해 판매 중인 로켓 배송의 납품업체들이 교묘하게 가짜 리뷰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의 정상 판매 기록과 가짜 리뷰는 남기면서 납품업체는 물건을 되돌려 받는 식이었습니다.